자, 잘 쉬셨죠? 네, 전세권 보도록 하죠.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얘도 등기신청 공동입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전세금 등기하게 되고 또 하나가 범위예요. 두 가지만 등기하면 등기할 수 있고 뭐 기간이나 뭐 위약금 같은 사항도 전부 다 임의적으로 빠져나가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전세권도 객체가 밑에 쭉 나와있죠. 객체가 또 잘 나오는데 객체의 경우는 이중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의 경우도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유지분의 경우는 전세권 등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설정하지 못하게 되고 대지권에 설정할 수 약해지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구나. 예, 이건 안 됩니다. 대지권이 뭔가요? 아까 대지권 변경 등기할 때 대지권이란 집합건물 대지에 가진 내 지분. 대지권도 지분이니까 공유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분에 전세권 등기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는 확정기간이 가능하더라 불확정도 가능하더라 둘 다 가능하죠. 확정기간은 전세권은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어요? 10년 초과하지 못하니까 10년 내에 정하면 그만이고 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간 정함이 없을 때에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더라. 소멸 통고가 들어간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한 경우는 6개월 후에 전세권을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한 경우는 6개월 후에 소멸한다. 이게 안 외웠었나요? 임대인이 하라 그러면 6개월, 임대인은 임차인은 1개월, 주택임차인만 3개월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6개월에 소멸하다 보니까 기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1필지 토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그다음 한동 건물 일부도 가능할 것이고 공유지분도 설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 안 되고 대지권도 안 되고 농지도 안 되는 겁니다. 대지권이 뭐라고요? 대지에 가진 지분이에요. 아까 지분이 바뀌는 거는 규약대지 합병하고 분할하면 면적도 커지고 지분도 늘어나 감소한다고 배웠잖아요. 네. 그럼 대지권은 대지에 가진 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밑에 이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전세금하고 범위적어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세 번째 3번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일부 이전도 가능한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을 경우에 반환 채권 일부를 양도했을 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요. 소유권을 아까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다시 넘어가 봐야지. 그러면 140페이지 가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없었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없었죠? 배워놓고선 없었죠? 네, 그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단독 소유가 뭘로 가는 거? 공유로 가는 게 소유권 일부 이전. 그래서 집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이 있다가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런 거예요.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갑과을이 공유로 갈 때 그런데 내가 이거 아까 설명하면서 이따 다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뒤에 가면 까먹었을 거 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뭐라고 부르더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에 또 응용하는 거예요.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이제 또 갑이 이번 전세권자가 있더라.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금 1억 중에서 5천만원 팔았대요. 그럼 전세권자가 몇 명이 됐어요? 두 명이 됐죠. 이거를 전세권을 준공유한다고 불러요. 그럼 전세권 일부 전등기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갑이 저당권자 채권액 1억이 있는데 1억 채권을 5천만원만 팔아먹게 되면 저당권자 둘이 됐네요. 요것도 저당권 준공유하면서 저당권도 일부전등기할 수가 있다 해서 과거 이걸 한번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저당권도 일부 이전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이 저당권 일부가 어딨어 다 틀려버리더라고. 가서 소유권도 권리예요? 전세권도 권리예요? 저당권도 권리예요?
권리관계 지분용토를 이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허용해주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세권자, 이 집에 전세권자세요. 2억까지 살고 계신데 존속기간이 올 연말까지예요. 그럼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이 전세권 2억 중에서 1억을 저에게 팔았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1억 1억 같이 가고 있네요. 저랑 같이 사실래요? 나도 싫어. 이제 그렇게 큰 소리로 아니라 그래도 자 조그맣게 얘기하지. 아유 자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존속기간 중에는 팔아먹지 못하는 거고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이 집주인에 받을 돈이 얼마가 있어요? 2억이 있잖아 지금. 2억이 있는데 당장 여러분이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1억이 있다 가정해보자고. 이 집 입주하고 싶어요. 그럼 전세금 돌려받을 돈은 나중에 받을 거니까 이 받을 돈에 대해서 1억을 저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팔고 입주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샀다는 얘기는 이 집에 살 목적은 아니고 돈을 빌려준 데 거로 어떤 이자나 뭘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팔아먹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전세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는데 언제만 가능하대요? 종료 전, 종료 후. 종료 후만 가능하죠. 저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요 2012년도에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이어서 요거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나온다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개정안을 낼 겁니다. 낼 겁니다. 2012년도에 나올 겁니다. 안 나왔어요. 13년 나올 겁니다. 안 나왔어요. 14년 5기가 지나도 나올 겁니다.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14년도 나올 겁니다. 나왔습니다. 결국은 냈는데 개정난 부분을 다 반영했어요. 근데 이건 안 내고 있다 결국은 내게 됐는데 전에만 가능해 후에만 가능해요? 후에만 가능하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전면 안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되 얘는 후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니까 전세권 존속기간 경과 후 전세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차리셨어요? 거기에 예외규정이어서 법에 들어와 온과 동시에 작년에 기출을 했는데 밑에 문제 읽어보게 되면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은행 저 기업체에서 자기 사원들 숙소 만들려고 전세권 잡을 때 여러 개를 같이 잡을 수도 있다. 가능하고 두 번째 공유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지분만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공유자 전원이 주는 겁니다. 두 분이 부부예요. 아, 두 분이 부부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이르지 마. 자, 이 집에 부부로 공유 등기되어 있는데 제가 전세권 등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지분만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면 전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전원이 다 의무자가 되어서 저희 전세를 주는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전세계약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공동명의 전세권 등기죠. 소유권자일 경우는 둘 다 도장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사이가 안 좋으면은 부부간에 별로 안 좋으면은 마누라만 도장 찍고 신랑 안 찍었죠? 신랑이 거부하기 시작하면 문제 생깁니다. 이거 지금만 전세권 등기할 수 없는데 도장 한 사람밖에 안 찍었잖아요. 근데 문제 생기다 보니까 그건 조심하게 다 찍어놔야 돼. 아니 위임장에다가 첨부해서 이렇게 찍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지분만 부부가 공유인데 그 1인만 도장 찍었다가는 나중에 문제 생김으로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등기원인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맞고 네 번째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전세권 끝난 후만 가능하니까 4번이 답이고 5번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일단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당권인데 아니 오늘 저한테 비친 거 있어요? 예? 왜요라뇨? 이렇게 젊은 사람 신랑을 만들어줬는데 이건 어디 가서 못할 걸 해드렸더니만은 입 닦으시면 안 되지. 자,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부러운 사람은 앞으로 오세요. 내 말만 좀 안 들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등기의 경우는 야 참 괜히 손해보는 기분 드네 이거. 자,
나 나중에 소정에 살게. 자, 미뤄주. 자, 저작권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채권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경매 실행해서 우선 면제받는 약정 담보물권이 저당권인데, 저당권의 경우는 먼저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은 객체가 되겠죠. 소유권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의 성질은 부동산 전체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등 이할 수는 없어요. 공유지분은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농지에 가능해요? 네, 농지에 가능하기 때문에 영농자금 대출 받아오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 생기죠. 시골에서 영농자금 농협과 대출 받은 다음에 수확한 애 갚잖아요. 근데 농사지면 흑자예요, 적자예요? 대부분 적자가 심하죠. 저희 선배도 농사만 짓는데, 제가 아는 그 선배 형은 농사를 져서 한 1년에 한 5천만 원씩 까먹는데, 결산 보니까. 까먹어도 그냥 농사만 짓는 이유가 있더라고. 할 일이 없어서 농사 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형님이 계시고 본인이 있는데, 그 형님하고 자기 앞으로 땅을 반씩 나눠줬대요. 옛날 아버님이 나눠주고 있는데, 형님은 사업한다고 땅 다 팔아서 서울 가서 사업한다고 갔는데 쫄딱 망해서 그냥 조그맣게 살고 있고, 본인은 원래 우리 장남만 잘 키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차남은 농사만 짓고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또 이건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농사만 짓고 이렇게 다니다가 대박, 그 땅이 수용에 대한 70억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일대 땅이 다 자기 거였으니까, 한 동네 마을 전체가 다 수용이 다 되면서 보상금으로 주택공사로도 70억 가까이 받은 것 같아. 잘 많이 받았는데 은행에 떡 넣어놓고선 이자만 받아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농사지니까 이제 그 땅 수용되면서 땅을 다시 대토로 그 주변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대신 사서 비용을 주고 일정에 주고서 땅을 사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데, 뭐 통장에 돈 많으니까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은 내 일이래. 근데 이 여유가 있으니까 농사 짓도록 하우스에 농사 짓죠, 이렇게. 그럼 저 강의 없는 날에 불러요. 요즘은 강의 하도 있어가지고 안 불렀는데, 술 먹다 보면 내일 언제 노냐 그러면, 아니 노는 날 언제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와. 몇 시에 오냐? 하우스는 더우니까 새벽 5시에 오라 그래요. 아니 해만 뜨면 더워서 쪄 죽으니까. 그럼 토마토 이렇게 따놓은 거 있죠? 방울토마토 따고 막 심어놓은 거 있으면은 토마토 따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따서 둘이 신나게 따는데 한 1시간만 딱 따고 나오면은 와 진짜 머리끝 발끝 다 젖어요. 온 땀에. 그 따면서 신나게 빨리빨리 따야지, 못 따면은 뜨거워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 큰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따도 별거 아닌데, 아니 요 조목만한 방울도만 따려고 그러면 미치겠더라가지고. 이쪽이 90m 이 하우스가 90m거든요, 그 하우스가. 딱 91m인데 정확하게 하우스가 91m 딱딱 끊어 나와요. 100m도 아니야. 왜 91m인지 아세요? 한 마가 몇 cm예요? 91cm. 그게 100마예요. 항상 이제 100마로 나오니까. 100마 91m 나오는데 그걸 딱 쳐놓으니 거기서 한번 쭉 갔다 오면 91m 아니에요. 앞에 잘랐다고 한 80m 된다고 치더라도 이 큰 도마도는 한번 쭉 갔다 쭉 오는데 금방 갔다 오는데, 이놈 방울도마도는 한참을 따야지 한 요만큼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아씨 저 언제 따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따가지고 그것도 아니 이것도 늘지도 않아. 이만한 그 통에다가 구름을 끄고 다니면서 따는데, 이만한 건 몇 건 따면 이렇게 꽉 차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한 고랑 다 따야 찰까 말까요. 방울도마도 사 먹어도 비싼 건 내가 그냥 사 먹어요. 아 이거 고생스러우니까, 따는 게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큰 도마도 사 먹으라고는 아까워. 그럼 나중에 오면은 왜 선별할 거 아니에요? 팔을 거 말 거 그러면 나중에 팔을 거 이만큼 안 팔을 거 이만큼이면은 차에 다 실어요. 너 다 가져 먹으라고. 그 승용차 앞 뒤 트렁크 다 실어 토마토를. 제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다 가져와 가지고서 앞 집에 이만큼, 윗 집에 이만큼, 아래 집은 이만큼. 왜? 공공 시끄러워서 뭐라고 안 가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이만큼 갖다 줘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웬 토마토야, 드세요 드세요 그러시면은, 근데 그것도 나눠 먹더라도 위아래로 다. 그러니까 한 라인 전체가 토마토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도 이만큼 갖다 주고, 그럼 이제 고마워하죠. 누가 챙겨주냐고 어쨌든 하는데, 그분은 농사 짓는 이유가 목적인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데 참 요만한 하우스에서 트랙터 돌리고 뭐 경기 별거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하던데 어쨌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자, 돈 그 농지도 저작권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가 뭔지 아세요? 농사 짓는데 차가 동그라미 네 개짜리야. 농사 짓는 양반의 차가 동그라미 네 개짜리예요. 예, 네, 그거 타고 다니면 농사 지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그 트럭 타고 다니 농사 지고 어디 일 있으면 딱 여기 이만큼 머리가 벗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을 때 머리 벗긴 거 그냥 이러고 일하다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 가발 딱 쓰고 딱 갈라져서 그러고선 이 아우디를 딱 타고 나가는데 역시 가오는 틀리더라고. 그래서 농사 짓는데 사람 다 얕봐가지고서 옷을 입어도 농사 짓는 양반이 항상 이거 입더라고. 코롱꺼 이거 입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얕보니까 농사 짓는다고 너 돈 없잖아 이렇게 얕보니까 항상 복장에다 코롱이에요. 작업복이 코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디 갈 때다 슬쩍 입고 다니는 건데 흙무치고 농사 짓는데 이거 입고 일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은 돈 번다기보다 그냥 자기 일거리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쌀농 사줘서 원하는 사람 우리 친한 친구 또는 선후배들 간에 쌀을 책임을 져요. 그 철은 5대 쌀농 사줘가지고서 미리 주문을 받아요. 너 몇 킬로? 저 두 가마. 그럼 이제 돈 입금시켜. 돈 입금시키고서 장부에 적어놓죠. 형 쌀 빠져 그러면은 언제 올라와 그러면은 쌀을 미리 빠는 맛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도정해가지고 바로 줘요. 그럼 20개 딱 담아놓고 뭐 그거 먹고 다 먹을 때 되면 쌀 도정해놔 그러면 또 올라가서 가져오고 쌀 가지러 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냉장고에 있는 술하고 먹인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냉장고가 8개가 있어요. 쭉 바깥에.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아무거나 여러가지 있으면 다 꺼내가지고서 불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또 냉장고 생선 같은 게 다 꺼내서 구워 먹고 별짓 다 해도 거기는 통과. 그러니까 결국은 쌀 한 포대 가지러 갔다가 제정신에 내려온 지 한 번도 없으니까 다 우리 마누라 데리러 와서 데려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복받을 형입니다. 그래서 농지도 가능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소유권자 설정한 전환권의 경우는 갑부로 갈까 을구로 갈까 또 갑부란 말 전환권은 을구로 가야죠. 을구로 가되 주등기 보기등기 주등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 을구로 가되 보기등기란 얘기지 갑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전환권은 이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네 가지가 빠지는데 여기서 문제도 냈습니다. 작년에 일단 돈 빌린 게 얼마인가 채권액을 적어야 됩니다. 채권액을 기재하는데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는 가액을 적어야 돼. 평가액을 민법 공부할 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물건채권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물건을 빌리게 되면 평가한 가액을 적게 돼 있어요. 평가액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 채무자가 누구인가 채무자도 적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권리를 잡은 경우 권리라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 이 권리 기재를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은 공동담보일 경우 공동담보라는 얘기는 담보가 두 개 이상부터 담보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반드시 적어 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온 것이 빠진 건 없으니까 보자고요. 전환권의 객체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가능하고 지분도 가능하고 하지만 부동산 특정 일부나 농지 일부는 안 되고 농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경우 전환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오타났네요. 물상보증인이 설정자가 됩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채권액이나 채권의 가격, 가격이라는 얘기는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가격, 가액 등기하는 거예요. 평가액을. 그 다음에 채무자 기재할 것이고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 권리 표시할 것이며 공동저당, 즉 공동담보를 적어라 해요. 담보가 몇 개 이상부터? 두 개 이상부터가 되겠죠. 그 A, B, C, D, 네 가지 반드시 적을 사유고요. 등기 실행할 때는 주등기로 가는 경우와 보기등기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을구의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잡은 경우는 을구의 보기등기이지 저당권은 갑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인데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나 여러분 제 제3 취득자 나와 있네요. 요게 잘 나오는지 보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이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1순위로 A라는 자에게 전세권 등기, 아,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이용자를 끼고서 2순위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렸어요. 신문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사건인데 이용자 끼고 싶하는 거 이럴 경우에 나중에 돈을 변제하게 되면 말소 등기하겠죠? 말소 등기할 때 누구랑 누구랑 말소할 것이 이 문제예요. 원래 설정한 자가 누구예요? 갑. 갑하고 A하고 말소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 을하고 A가 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말소할 수도 있고 제3취득자하고 권리자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말소하신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둘 중에만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또는 누가 나온 거예요? 설정자나 제3취득자는 많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이용자 있는 집 이렇게 승계해서 팔아먹은 경우 나중에 이 의뢰인들이 우리 어떻게 말소해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실무상은 뭐가 많을까요? 이게 더 많겠죠? 실무상에선.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지만 실무는 이게 훨씬 많을 겁니다. 살다가 이거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집하고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없고 이렇게 말소하는 게 방법이에요.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 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엔 저당권의 기타 등기에서 밑에 아 맞아 봐야겠네.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 방식은 아까 말소 등기는 언제나 조등기니까 조등기를 말소하게 될 것이고 오른쪽에 꼭대기 직권 말소를 말 따라붙는데 말소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가 있더라. 아까 전세권 잡은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 잡은 저당권의 경우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전세권 잡은 저당권 보기등기죠. 전세권이 말소가 나온 보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겠네요. 그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있더라. 저당권을 잡은 권리질권은 소유권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보기등기 들어오겠네요. 그럼 저당권이 죽어버리면 권리질권은 직권 말소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세권 잡은 저당권이든 저당권 잡은 권리질권이든 앞에 게 죽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기타 등기에서 하나만 볼게요.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 일부 이전인데 저당권은 채권액 1억이 있다. 1억을 전부 양도하더라.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것이고 채권액 일부 양도하게 되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요. 이해 갔어요? 근데 저당권은 수반성이 인정되니까 이전 등기할 때 채권액은 항상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해라. 그래서 그 내용이 A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저당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예. 네. 네.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당권 변경 등기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밑에 등기 실행에서 이연기니 있을 때에는 보기 등기 없으면 있을 때 승낙이 있으면 보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똑같이 나온 것 뿐이니까 생략하고 디귿번에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란 것은 하나의 피담보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두 개 이상 잡을 때가 공동저당인데 채권은 몇 개고? 한 개고 담보가 두 개 이상 그럼 공동저당의 경우는 뜻이 채권은 한 개가 있고 한 개 피담보채권이지만 담보가 두 개 이상 들어올 때 공동 저당권입니다. 그럼 갑이란 자가 을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 갑의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5번 땅, 6번 땅이 있고 얘가 7천만 원, 얘가 8천만 원짜리 땅이 있을 경우에 1억 빌려주고 우리 담보 잡을 때 어떤 거 잡을까? 둘 다 잡아야겠죠? 그 담보가 같이 나오니까 채권은 몇 개고 한 개, 담보가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등기 건수가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중요한 거예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두 건입니다. 토지의 숫자가 등기 건수라는 것이에요. 왜 부동산 지금 저당권은 물권 채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의 뜻은 물권에 가진 권리니까 물권 숫자가 등기 건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도 여기도 한 건 여기도 한 건입니다. 따로따로 그럼 여기 저당권 등기 실행해주고 채권액은 얼마? 1억이죠. 채권액은 쪼개지 못하게 돼 있어요. 1억 등기합니다. 여기도 여기 저당권 등기 실행할 것이고 채권액 1억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5번만 1억
6번만 이렇게 잡힌 모습이 나왔지 가치 잡힌 거 안 나왔죠. 근데 요 등기 끝나게 되면 밑에다가 등기관이 6번 토지 공동 담보로 기재를 해줘요. 여기도 5번 토지 공동 담보로 기재가 들어갑니다. 등기 5번을 보든 6번을 보든 둘 다 가치 1억이 잡힌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 저당의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 등기 건수가 지금 두 건의 등기인데 이 두 건의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될까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 둘 다 가능합니다. 동시 신청할 때를 뭐라고 부르고 동시 신청한 것을 안 나오는 거다.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고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을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 하더라. 이게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예. 네. 동시에 들어오고 따로 들어오고 차이점은 나중에 합병할 수 있냐 없냐 차이가 지는 거예요.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웠지만 추가적 공동 저당은 합병하지 못하는 거 차이점이 생겨서 주의하십시오라고 옛날에 했던 게 있었을 텐데 여기 지적과 별도 설명 한번 드렸어요. 똑같이 설명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공동저당은 채권은 몇 개고 하나 담보가 두 개 이상 등기 건수는 두 건 이상이더라. 부동산 숫자만큼 동시에 가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창설적 공동저당 따로따로 가는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인데 그럼 담보가 다섯 개부터 뭘 가지고 가요? 공동담보 목록을 내게 돼 있어요. 몇 개부터? 다섯 개 목록이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전 담보가 두 개가 들어와 있죠? 두 개일 경우는 이렇게 각각 기재가 들어갑니다. 5번, 6번 같이 잡혀서 기재해주고 5, 6, 7까지 잡혀버리게 되면 담보가 세 개인가요? 그럼 5, 6, 7 공동담보가 들어가요. 8까지 잡히게 되면 담보가 네 개죠? 그럼 5, 6, 7, 8 공동담보 들어오고 9번 잡혀버리게 되면 담보가 다섯 개인가요? 이때는 5, 6, 7, 8, 9가 아니라 공동담보 목록체 매트로 찍히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그럼 목록이란 말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담보가 몇 개 이상부터? 다섯 개 이상부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목록은 누가 작성합니까?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신청인들이 작성을 통해 제출을 했는데 이게 법에 안 맞더라요. 왜? 이 공동담보 목록 등기부를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등기부. 등기부에 다섯 개를 적어줘야 되는데 따로 떼놨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인정하는데 등기부 작성의 권한은 등기관이 있는데 옛날 신청인이 4개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법을 개정해서 이제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누가 작성한다고요? 등기관이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공동 저당 설명이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기타 저당권에서 맨 밑에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것은 근자가 무슨 근자냐? 뿌리 근자입니다. 돈만 갚아보지 말아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근저당권의 뜻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안 무서운가 본데 되게 무서운 권리예요. 근저당은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 남발 목적이 근저당권인데 얘는 등기할 때 기본 개념 똑같이 가요. 이거 똑같이 다 가능하고 이제 여기는 채권액과 평가액 적었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기재입니다. 최고액 기재하게 되고 채무자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 기본 개념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것만 적을 텐데 최고액 적을 당시 최고액을 나눠 기재할 수 있느냐 단일하게 적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단일하게 적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담보가 두 개인가요? 채권액 얼마? 1억이죠? 1억, 1억이 나눠, 동일하게 적는 거지 나누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채권자 여러 명이든 채무자 여러 명이든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기재하지 나누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 돈 1억 원 빌려달래요. 우리 둘이 같이 합쳐서 여러분이 6천만 원 제가 4천만 원 합쳐 1억 빌려드린 경우에 채권자별로 6천, 4천 나누기지하는 게 아니라 단일하게 1억 기재하는 거예요. 채권액은 어떤 경우 나누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최고액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자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경우 이자 등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 저당권은?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된 경우 몇 년 담보된다고 배웠어요?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된 경우 몇 년만 담보되더라?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내가 여자 2년이라 그러게? 몇 년분? 무제한이죠. 지연이자가 1년분이고
등기된 이제는 무제한 남모 되잖아요. 아 죽겠죠? 아 이맘때 가던 민법 공부 대화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민법 공부 대화한다 나 골탕 먹어요 진짜로. 아직 안 늦었으니까 민법 빨리빨리 잡아 놓으세요. 민법 못 잡아 놓으면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책 보고 한번 쓰는 거예요. 책 보고 한번 쓰시라고. 남이 쓰는 거 읽지 마시고 그러다 한번 쓰면 돼요. 오 문제 다 써요. 책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 들을 때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한번 옮겨 쓰는 적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 한번 쓴 과정이 기억이 나니까. 아, 알아서 하세요 이제. 자 어쩔 수 없어 이제. 이자는 전학권의 이유 등기는 무제한 남모 되죠. 여기 이자 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오지만 최고에 가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자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채무자가 여러 명입니다. 채무 여러 명일 경우에 여러 명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란 말 사용할 수 있느냐요. 연대란 말 사용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 뿐이지 연대란 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는 다 맞추는데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제 바로 위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 요게 까탈스러워요. 근저당권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근저당권의 성질이 채권이 확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게 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 전에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후에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전후에 다 가능하대요. 그럼 전후에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을 뭘로 기재합니까? 그거를 문제 내는 게 문제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이전 등기할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도 이전 등기할 수 있고 확정 후도 이전 등기할 수 있다요. 전에 이전 등기한다거나 후에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뭘로 기재합니까? 그래서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전에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계약의 양도 또는 계약의 인수를 통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원인 기재할 때 내용이고 후에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확정 채권의 양도 확정 채권의 양도나 또는 대위 변절 등기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풀자고요. 자, 위에서 뭐를 팔아먹었대요? 계약을 팔아먹었죠? 그럼 계약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확정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설명 다시 드릴 건데 후의 경우는 뭐를 팔아먹었대요? 채권의 양도. 여긴 변제란 말 붙어있죠? 이제 말을 풀자고요. 지금부터 옛날 IMF 당시에 조흥은행이라는 은행이 조흥은행이 얼로 통합되어 버렸어요? 신한금융으로 통합돼 버렸죠. 그럼 조은행이 갖고 있던 그 많은 근저당권이 있을 겁니다. 돈 빌려준 거 그걸 다 하나하나 확정했을까요? 아니고 은행 통합 통째로 다 떠안았잖아요 지금. 그럼 기획을 통째로 양도 떠안을 경우에는 은행 자산 보고 떠안는 거지 채무자별 다 보고 떠안는 건 아니니까 기획을 떠안을 당시에는 채무자별 금액이 얼마나 다 확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총 자산 보고 떠안았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확정 안 해도 계약을 인수한다거나 양도한 게 바로 떠안으면 되기 때문에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뭘 팔아먹었대요? 확정 채권 양도 대변제로만 붙어있죠? 만약에 여러분 1억 빌려왔습니다. 원금이 1억이에요. 채권 최고액 등기할 때 최고는 얼마 등기할까? 현재 최고액은 곱하기 120 때려서 1억이션 등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중간에 돈을 갚아가지고서 남은 채권이 얼마 남았느냐? 5천 남았어요. 그럼 원래 빌리는 얼마? 1억. 채권 최고액 1억 2천 등기되어 있고 남은 채권은 5천만 원 남았다요. 오케이? 제가 이 저당권 갖고 있는데 이자가 잘 나와서 이 저당권 여러분 사시겠대요. 오케이? 살 때 1억 주고 사실래요? 1억 주실래요? 얼마 주실래요? 5천 주겠죠? 그럼 채권을 팔아먹을 때는 내가 받을 채권이 얼마인가 확정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돈 얼마인지 확정을 짓고 팔지. 이해 갔어요? 그럼 돈을 변제할 때 여러분이 빌린 게 1억 채권 최고액 1억 2천 남은 채권 5천만 원 돈을 갚는다 변제죠? 얼마 갚으실래? 당연히 이거 갚아야지. 남은 채권 얼마 확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한다거나 대변제란 말은 확정 짓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대법원 판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책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근저당등기 배울 때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 채권 양도나 대변을 통하여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있어요. 역시 뭐 보셨군요. 예. 근저당권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모든 책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지금은 이 두 개 세분하는 거예요. 계획을 팔아먹은 경우는 뭐가 되고 전 오케이 채권 양도 대변은 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비교시켜서 문제 잘 내요. 되게 잘 낼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보자고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의 경우 등기 신청인은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공동 담보 목록 누가 작성하실까? 등기 관리지 신청인이 아니니까 2번이 답이 됐고. 세 번째,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나요? 예, 저당권의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대지권 떨어진 이유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분리처 분할할 수 없으니까 건물만 또는 토지만 저당권 등기 못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뭐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럼 질권은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해야 성립할까 등기 안 해도 성립할까? 질권은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요? 하나 둘 셋. 안 해도 된다고 배웠죠? 안 해도 된다고 배웠죠? 난 그렇게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등기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항상 민법 186조 원칙이더라.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럼 질권은 물권 채권.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지 성립하는 거지 등기 안 하고 성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항을 등기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186조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를 보고 따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얼마큼 잘 응용할 줄 아느냐 가지고서 등기하고 안 하고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또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바로 맞을 것 같아요? 아이 참나 틀리게만 해봐죠. 자, 이번에 이제 권리질권하고 채권남목권 나와 있는데 권리질권하고 채권남목권이라는 원리는 물어는 봐야지. 저당권 금방 배웠죠? 네. 네, 그럼 이제 물어는 볼게요.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합니다. 저당권자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응 있다 그러지 말고 있다 없다? 없다죠? 아니 왜 안 될까? 저당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가능하니까 저당권은 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법적 불가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뭐라 그럴까? 오씨 왜 나만 한대 그러겠죠? 소유권에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에 맡겨라요. 지상권자 저당권에 맡기고 전세권 저당권에 맡기는데 저당권 네가 정작 돈이 필요한 경우는 저당권이 안 되니까 너는 질권에 맡기든 채권 남용권 맡기든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저당권이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맡기라고요? 권리, 질권과 채권, 담보권을 맡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하고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권리질권하고 채권담보권은 저당권부 채권질권과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에 한한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권리질권자와 채권담보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신청하더라. 찾았어요? 그런데 등기 실행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가 되겠죠. 저당권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대요. 어디에 맡겨야 돼요? 소유권자는 저당권에, 지상권자는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겠지만 정작 저당권은 저당권이 안 되니까 질권에 맡긴다거나 채권 남목권 맡겨라 이 뜻이에요. 지금 오늘 배운 지금 이 시간 배운 시간이 꼭 민법 시간 같지 않아요?
여기 민복공부 잘 돼 있으면 툭툭 치고 나가면 되는데 안 돼 있으면 민복강의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민복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잘 돼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요. 이쪽이 안 돼 있으면 민복공부 되기 전까지 귀가 안 열려요. 맨 처음 들을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죽겠지만 민복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귀가 들리기 시작할 거야 아마. 제가 그래 심지어는 세 번 들을 때까지는 등기복 공부하려고 맘먹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 기억은 나세요? 네. 세 번 들으면은 세 번 6개월이죠? 세 번 들을 때쯤 되면은 민복 공부가 좀 돼 있거든요. 그때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한두 번 들을 때는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서 한 번만에 하나도 몰라. 거의 뭐 이거 외국어 수준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 법학할 하는 양반들이 대학 교수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1학년 딱 되면 하시는 말씀 딱 있습니다. 니네가 배우는 법률 용어는 제3외국어니까 각오하고 들어라. 그나마 지금은 한글로 풀어놨으니까 쉽지. 옛날에는 이익받는 자를 뭐라 그랬느냐? 몽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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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받는 사람을 법에 몽리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요? 몽리자.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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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MC 몽 할 때 몽, 몽리자. 몽리자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한문을 풀고 들어와서 이익 받는 사람이 몽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몽리자 막 얘기, 한참 이러고 있다가, 그냥 빌린 돈 그러면 좋을 것을. 비담보 채권. 아닌가? 말 되게 어렵다, 이거야,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을 고생들 많이 했어요. 법률 용어 모르니까. 지금은 또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나마 좋았지. 옛날 법조문들은 좀 시커멓게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 8회 9회체까지 9회체까지 여러 번 책이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이 책이 근데 9회 시험부터 한글로 나왔습니다. 8회까지는 한문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9회까지는 책이 한문으로 나온 거니까 10회보다는 한글로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9회 10회 막 이때 아직도 한문이 막 섞여 있으니까 한문을 모르잖아 잘. 그 8회 9회까지는 이래 젊은 친구들이 없었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어휴 이게 다 한문이니까 읽을 줄 알아야 공부가 될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옛날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쭉 읽으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9회 때부터 10회 때부터 이제 책이 한글 한문 바뀌다 보니 급격하게 여성 인구하고 젊은 친구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져서 지금 많아졌는데 그나마 최근에 2012년도인가 11년부터도 한글에 작업해가지고 지금 우리 법조문 한글로 다 바꿔놨잖아요. 이제 지금 말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어차피 한문에도 낫긴 한데. 어쨌든 맞아보자고요. 아직 더 한문이 될 겁니다. 한글로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맞아보고 또 쉬었다 갈게요. 임차권이란 임대차와 대항력이란 말 나오는데 임차권의 경우 물권, 채권. 채권이죠. 등기하는 이유는 성립하려고 대항하려고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 발사하는 경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대항력 발사하는 경우 민법 공부할 때 대항력 대항력 몇 번 나오더라? 네 번 나온다고 안 배웠어요? 처음 보니까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더라. 그 첫 번째고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더라. 배웠죠? 세 번째, 1번의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개설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임차인이 건물을 주고 자기 건물에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서 이건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이 토지 임차인, 제가 임대인, 토지 임대차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지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토지 임차인이 이 토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거 누구 건물이에요? 임차인 거잖아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등기를 마치게 되면 토지 등기 안 해도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네 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기된 경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토지임대차 이 네 번 대항력이 나와요. 그래서 책에 읽어보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차리셨어요? 예, 거기 나온 네 번이니까 임차권 대항력 몇 번 나온다고요? 네 번 나오더라. 그래서 대항력 미우시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아, 그게 왜 나왔는지 알고 외우셔야 돼. 등기 신청인의 경우 임차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임차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차임하고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라는 뜻을 적어주는 게 기재할 사유인데, 처분 권한이 없다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느냐, 차임은 요소니까 반드시 적게 되고요. 자,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민법 공부할 때 대리 배웠어요? 네. 진짜로? 네. 그럼 또 대화 한번 해보자고요. 대리가 이제 대리권 수여할 때 대리권 범위를 정하자는 대리인,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할 일이고 못하는 게 있죠. 그럼 범위를 정하자는 임의 대리인은 처분 행위할 수는 없다.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그럼 들어봤어요? 처분 행위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처분 행위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그건 유효해요. 왜 그런가 보자고. 그러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무단으로 팔아먹을 수, 처분 행위 못한다면서요. 근데 대답을 못해. 팔아먹을 수? 예? 팔아쳐 소유권 넘기는 게 처분행위 아니에요? 그럼 처분, 아니, 잘 가다 끝에서 이렇게 같이 망가져버리자. 본인 소유 집을 무단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처분 권한이 없는데? 네. 한번 해보자, 이거야, 지금. 민법 개정하고. 처분행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본인 집을 팔아먹어요? 못한다면서 금방.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본인 소유 빈집이다 보니까 전세권 등기할 수? 전세권이 처분행위에요? 그럼 할 수? 네, 그럼 지상권 처분행위에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행위 물류상이라서 지상권 처분행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당권 처분행위에요? 그럼 지역권은 처분행위에요? 그럼 처분행위 뭘로 이해하시고 계세요 지금? 아니,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맞춰보지.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칭하는 것은 뭘 처분행위라 하더라? 자, 처분행위는 민법 공부할 때 총칙에서 배울 때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라 하고 이행이 남는 것을 채권행위라 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처분행위는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 두 가지가 있더라.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가 있더라. 그럼 소유권 물권인가요? 네. 처분행위. 전세권 물권행위에요? 네. 처분행위. 지상권 물권이에요? 네. 처분행위. 지역권 물권이에요? 네. 다 처분행위에요. 임대차 물권이에요? 네. 아니니까 채권행위는 이용행위로서 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야. 대리 배울 때. 맞잖아요. 아이, 나는 옛날 그렇게 떠들었어. 그러니까 자, 맞죠? 그럼 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점이 기간이 짧아져요. 그럼 권한이 없는 임대리가 하게 되면 기간이 짧아지는데 임대차를 단기 임대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임대차권 있는지 알긴 알아야겠네요. 그 뜻적으로란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권한 없는 임차인이라는 경우입니다. 임대리가 하는 경우. 임대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란 말이 나오지만 처분권 없는 자도 임대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차이점인데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 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면 다 까먹으니까 나중에 민법책 찾아놓고서 처분행위가 뭔지 채권행위 뭔지 보시고 대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가르마 타시란 얘기예요. 이제 어렴풋이 하는 거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냥 처분행위 할 수 없죠? 네. 처분행위가 뭔데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줄 알아야지. 거기까지 타고 들어가서 알면 공부할 이제 아는 건데 지금 뼈다구만 알지 속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속을 물어보고 있는데 뼈다구만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네. 이용행위라기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처분행위 안 돼요. 전세권 등기 뭐예요? 띵 이런 이건 공부 안 된 거니까 그거를 풀 줄 알아서 응용할 줄 알면 답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 번 써먹으니까 다시 찾아보시길 바라고. 두 가지가 기재할 사유입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일곱 번째, 각 권리별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떠드는 건 반드시 적어서 맞는 거 찾아내시면 돼요. 기업권 지상권 등기할 때는 설정 목적과 범위와 지료 기재해라. 맞았어요? 지료가 빠져야 되죠?
아까 목적과 범위가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 기록에서 설정 목적과 범위 유효지 맞았어요? 승역지 유효지 목적 범위 맞았고, 전세권은 전세금과 설정 범위 적어라 맞았고, 차임은 차임 임차권은 차임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틀렸죠? 아까 차임하고 처분 관한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 채권액과 변제기 변제기가 틀린 말이죠. 반드시 등결성이 네 가지예요. 채권액, 채무자, 그 다음에 공동담보일 때 공동담보 표시하고 권리일 때 권리 네 가지가 기재할사유지 변제기로만 돌아서 안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맞는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 뺏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티각 등이 잠깐 쉬었다 1시간 넣어 마치도록 하죠.